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간편, 간단하고 싼 가격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번에 편의점 먹방 영상을 촬영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슨 도시락이 보통 싼 거는 3천 몇백 원에서 좀 퀄리티 있는 건 4천 몇백 원까지 가거든요. 도시락이 19,000원짜리가 있어요. 만 원이 넘어요, 도시락이. 막 도시락 전문점 도시락도 아니고 편의점 도시락이. 그래서 궁금한데 안 먹고 배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왔습니다. 민물장어 도시락이고요.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아! 오! 약간 이건 인정. 일단 딱 열자마자 2, 3. 비닐 포장지 뜯는 순간부터 3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생강이랑 계란. 짜증 사이즈는 아닌데? 윗부분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옆에랑 할라피뇨 있고, 요건 생강이고요. 이건 마늘. 약간 제육볶음? 간장 소스고 고추장 소스인데 흘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19,000원짜리 도시락. 장어는 장어다. 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어. 그냥 삼이 아니라 어디다가 좀 담가놓은 것 같아요. 씹자마자 뭔가 막 물 같은 게 확 새어나왔어요. 이번엔 고추장 양념 찍어서. 먹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을 찾았어요. 거의 좀 완벽한 도시락이긴 한데. 장어 자체도 위에가 양념이 살짝 돼가지고 있거든요. 데리야끼 양념이. 근데 고추장 양념까지 찍어 먹으면 너무 짜. 약간의 단맛이 더 추가되면 좋겠다. 제육 그거 조금 하고 이제 밥 좀 남았잖아요. 밥이 살짝 남을 것 같아. 장어로만 반찬을 먹기는. 그래서 이게 딱 있으니까 밥이 딱 알맞게. 그리고 삼에 그 특유 향이 있잖아요. 그 삼 냄새가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약간 좀 이 밥을 먹을 때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든 먹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 바로 앞에 또 장어집에서 그렇게 메뉴가 판다, 1인으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먹을 거예요. 편의점 먹방 갔다가
이거는 꼭 찍어야 돼 하면서 10,900원짜리 도시락을 리뷰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